안녕하세요, 시아시아입니다. 이번에는 방금 받아온 이 따끈한 EOS R 카메라 언박싱을 한번 해서 어떤 구성품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 패키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EOS R의 RF 렌즈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렌즈가 이제 캐논의 RF 렌즈입니다. 그래서 구경이 더 크고 이제 캐논의 풀프레임 미러리스에 맞게 이제 고화질에 맞게 이제 새롭게 구조가 바뀐 R 시스템이고요. 그 R 시스템은 예전에 EOS 시스템이 거의 30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 높은 화질로 구현을 하고자 하여 이제 새롭게 구성한 렌즈가 이제 R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F 렌즈고요. 이거는 RF 24105 렌즈 키트입니다. F4 렌즈가 현재 나와 있고요. 역시 L 렌즈여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박스가 이제 보시면은 검은색이에요. 이제 보통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캐논의 같은 경우에는 원디급 아니면은 이제 다 다른 색인데요. 이번에 이제 블랙으로 한 이유는 분명히 캐논 안에서도 뭔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EOS R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롭게 나온 기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 매뉴얼을 꼭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USB-C 타입의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로텍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카메라 바디에 장착을 해갖고 이 케이블이 빠지지 않게 하는 용도입니다. 사실 전용 배터리라고 그러지만 기존에 있는 캐논의 이제 6D나 5D 배터리와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5D, 6D 배터리를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요. 차이점이 있어요. 모델명이 약간 틀린데 이거는 이제 장착을 하고 충전을 이제 USB로 충전을 외부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배터리는 기존의 5D나 6D 배터리는 충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충전기가 있고요. 충전기는 제가 쓰는 뭐 6D나 5D 충전기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캐논의 L렌즈에 들어있는 이제 파우치예요. 렌즈 파우치가 하나 들어있고요. 스트랩은 이제 미러리스에 맞게 좀 슬림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렌즈 후드가 있습니다. 꽃무늬 후드고요. 바디, 렌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렌즈부터 볼까요? 바디부터 볼까요? 바디부터 보겠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공개된 바디의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매장에서도 지금 보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면에는 이제 렌즈 마운트로 할 수 있는 R 마운트, RF 마운트 부분이 있고요. 후면에는 수업을 대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요. 3.15형 인치라고 해서 불리기는 힘들죠. 3.15형인가? 그래서 3.2형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6D보다 약간 작고요. 하지만 이제 바디 사이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더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뒤집어서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장점은요, 최근에 1인 미디어나 1인 유튜버나 이런 매체들이 강세가 있는데 혼자서 촬영하려면 이게 자기가 어떻게 촬영했는지 이렇게 봐야 돼요. 보이죠? 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워블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외부 모니터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뭐 최소한 뭐 중국제 싼 것도 10몇만 원은 가고요. 비싼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가기도 해요. 작은 5인치, 7인치짜리가요. 5인치만 돼도 5인치만 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배터리를 달아야 돼요. 외부에선 그럼 배터리 무게 5인치, 충전기, 어댑터 뭐 이렇게 다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지출이 큽니다. 상측을 좀 자세히 보실까요? 상측을 보시면요, 캐논 특유의 뭐 이쪽에 이제 온오프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쪽에 온오프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좀 불편해요. 저는 이제 니콘도 소니도 다른 바디들도 많이 쓰는데 다른 바디들은 다 이쪽에 온오프가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잡고 온을 해갖고 바로 찍을 수 있는 이런 스냅 같은 경우 그렇게 찍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급할 때. 근데 캐논은 항상 두 손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좀 아쉽지만 DSLR 같은 경우는 그나마 바디를 켜놓고 있어도 되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는데요. 미러리스가 여기 있는 거는 약간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요거는 제가 사용을 하면서 체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바디인데도 좋은 점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가 있어 갖고 상태를 확실히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조작부, 앞에 다이얼, 후면 다이얼이 있고요. 새롭게 이제
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터치가 돼갖고 이제 클릭도 클릭 이렇게 하면 눌리진 않아요. 하지만 정 배터리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서 눌리는 것처럼 되고요. 왔다 갔다 이제 스크롤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메뉴나 뭐 인포 이런 거는 기존에 이제 풀프레임 바디 캐논의 바디와 거의 비슷하게는 돼 있어요. 약간은 근데 틀려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데는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락 버튼이 있는 게 좀 특이하고요. 저는 다른 부분들은 뭐 그렇게 특이한 건 없고요. 측면을 한번 그립부를 보실까요? 그립부는 상당히 작은 바디인데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캐논도 그렇고 니콘도 그렇고 이게 고전적인 그런 DSLR을 만들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그립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는 것 같고, 특히나 지금 EOS 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 이거보다 약간 더 큰 6D나 5D나 그런 거와 차이, 뭐 이렇게 두께감은 확실히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핫슈는 기존의 캐논 플래시와 이제 동일하게 되고요. 마운트를 한번 보시면, 네, 특이한 점 보이시나요? 우선은 기존보다 이제 큰 54mm 구경이에요. 이 네츠 마운트 은색 가운데 부분이 54mm 지름을 갖고 있고요. 다른 미러리스 보시면 다 센서가 바로 보여요. DSLR 같은 경우도 미러를 올리면 센서가 보이는데요. 특이하게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셔터가 내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센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 셔터막이 상당히 얇기 때문에 이제 만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물질, 먼지가 앉거나 이런 건 최소한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이번에 바뀐 부분의 하나는 이 핀이 4개가 늘어났어요. 이쪽이 아마 4개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기존보다 이게 4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좋은 점은 데이터 통신이 더 빨리 되거나 많이 되는 대용량 데이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플랜지백이라고 그러죠. 센서와 마운트 사이에 그 렌즈 끝에 사이 그 거리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질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덕분에죠. 그래서 EOS R, R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저는 EOS R 자체 이 카메라보다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의 캐논의 모습이 기존의 렌즈의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렌즈를 30년이나 된 거를 바꾸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걸 바꾸었다는 거가 좀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반자를 한번 보실까요? 단자는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리모컨 단자예요. 리모컨 단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영해야 될 게 지금 모니터링 이어폰을 꼽는 단자가 있어요. 이거는 영상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선호하시는 건데요. 6D가 기존에 다 있는데 마이크까지 있는데 모니터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녹음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녹음을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디오를 좀 중요시하는 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미니 타입의 HDMI 아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USB, 지금 3.0 타입이죠. 요 타입의 단자를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프로텍터를 꼽는 부분이에요. 프로텍터를 아마 이렇게 꽂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꽂게 되면, 네, 이렇게 프로텍터를 꼽아서 케이블을 뒤로 돌려갖고 하게 되면은 확실히 다른 외부 충격에 의해서 케이블 단자 부분이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